집에 애호박 있으세요? 돈가스보다 맛있는 애호박 요리 드셔보세요. 애호박은 물에 씻어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도톰하게 편 썰어줘요. 소금,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빵가루를 준비하고 절인 애호박은 밀가루 옷을 입혀 톡톡 털어줘요. 계란물에 적셔준 뒤 빵가루에 꼭꼭 눌러 잔뜩 입혀준 후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서 애호박을 튀겨주세요. 채반에 올려 기름을 빼주고 먹기 좋게 잘라 돈가스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완성! 편식쟁이 수민이도 한개 순삭하는 애호박 돈가스 엄마 믿고 만들어봐. 김밥에 당근을 듬뿍 올렸더니 이렇게 맛있다고요? 당근김밥 레시피! 따끈한 밥에 참기름, 소금, 통깨를 넣고 섞은 후 식혀줄게요. 그리고 당근은 채칼로 굵게 채 썰어줘요. 마늘은 찹찹 다져주고 계란을 깨뜨려 소금 톡톡 넣고 풀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을 볶다가 마늘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준 뒤 챙겨놔주세요. 사각팬에 계란을 부어 지단을 구워주면 재료 준비 끝! 김에 지단을 올리고 밥을 펼친 뒤 당근을 잔뜩 올려서 단무지 하나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 당근 싫어하는 수민이도 맛있다고 자꾸 만들어 달라는데 엄마 믿고 만들어봐! 번거롭게 깻잎에 양념 바르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깻잎은 씻어주고 상처가 난 것은 골라주세요.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당근,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진간장, 고춧가루, 올리고당,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깻잎을 깔고 당근, 양파, 쪽파, 양념, 깻잎을 반복해서 올려줘요. 불을 켜서 양념이 끓으면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쪄주세요. 들기름, 통깨를 뿌려주면 완성! 만들기도 간단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구수한 맛이 일품인데 엄마 믿고 만들어봐! 손님 초대 음식 만들어야 할 때 강력 추천!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숙주와 알배추는 세척한 뒤 물기를 제거하고 알배추는 먹기 좋게 썰어줘요. 팽이버섯과 세척한 부추는 밑동을 제거할게요. 찜기에 숙주, 알배추, 팽이버섯을 깔아줘요. 소고기에 핏물을 닦은 후 도마에 넓게 펼치고 소금, 후추를 뿌려 밑간해요. 부추, 팽이버섯을 올려 소고기를 돌돌 말아주세요. 소고기 마리는 한입 크기로 잘라둘게요. 끓는 물에 소주 넣고 찜기를 올린 후 다른 고기를 차곡차곡 올려 레몬 즙 넣어주세요. 뚜껑 덮어 3분간 쪄주면 완성! 와사비 초간장에 콕! 찍어 먹으면 꿀맛! 너무 간단한데 비주얼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엄마 믿고 만들어봐!